스콰이어 컨템포러리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짠! 네, 컨템포러리가 뭐 지난번에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뭐 9.5, 9.5라는 점수가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저번에 했었던 거는 패시브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게 액티브로 바뀌었다. 사운드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좀 날 거고 가격 차이는 12만원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579,000원이었고 이번 시간에 699,000원. 그래서 뭐 스콰이어의 베이스다 생각하면은 가격이 좀 있네 라는 느낌인데 또 둘 다 이제 액티브다 생각을 해보면은 또 뭐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 지난 시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승채 씨는 진짜 잘 만들었다 컨템포러리. 저는 하이엔드 이미테이션. 이게 뭔가 되게 비싼 기타에서 나는 소리가 엄청 잘 흉내낸 것처럼 계속 나서 이럴 거면은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하이엔드를 갈 필요가 뭐가 있냐? 필요 있어요. 그건 뭐 있긴 있지만. 네. 근데 지난번에 그걸 할 때만, 그러니까 하이엔드가 있으면은 둘 다 같이 치면 이제 기분이 달라지는데 맞아요. 하이엔드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호랑이 네. 없는 데서 여우가 왕이라고. 그래서 하이엔드 이미테이션이 진짜로 그 기타의 어떤 이제 사운드의 정체성 같은 거였거든요. 그 하이에서 나는 그런 뭐 해상도 막 이런 그 특성들이 그 하이엔드의 그 기타를 잘 빼다 박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9.5, 9.5가 나와서 그 가성비에 있어서는 스콰이어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템포러리 액티브 재즈 베이스 험험입니다. 우리가 딱 보자마자 저는 처음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이거 험험이라 일단 호불호는 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또 연주하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승채 씨는 뭐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약간 재즈 액티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한번 맞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액티브 재즈 베이스 HH 험험 모델이고요. 가격은 699,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8cm, 무게는 3.97kg, 가벼워요.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83mm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바디가 포플라가 사용이 되었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애쉬입니다. 애쉬고 글로스가 아니고 매트 폴리에스터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넥도 마찬가지로 넥은 지난 시간에 메이플C, 이번 시간에도 메이플C.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오픈 기어, 신세틱 본넛, 그리고 너트넙인 38.1mm. 지판은 저번이 인디언 롤러였고요. 이거는 메이플이 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통 아니고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20 네로우 톨프렛, 스콰이어 SQR 세라믹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 원 블렌드, 그리고 베이스 트래블 부스트가 있고요. 포세들 스탠다드 하이메스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뭐 목재상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 포플러에서 애쉬로 왔다라는 거, 그리고 인디언 로럴 지판에서 메이플로 왔다는 거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픽업 자체가 그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왔기 때문에 아예 다른 악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성향이 다르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뭐 할 게 많습니다. 많이 들어볼게요. 요거 톤으로 이제 소리 가변이 다 거의 다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 부스트, 네. 트래블이랑 베이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먼저 톤 다 올리고 네,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볼게요. 얘네 부스트는 다 톡을 중간에 걸리는 데가 없어서 다 올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확실히 사운드가 이만하네요. 와. 네, 굉장히 큽니다. 네,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이 픽업 두 개의 상태에서 이 부스트 두 개를 다 내릴게요. 네. 톤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볼륨까지 이제 좀 작아진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올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걸리는 게 없다고 했죠. 네, 똑딱이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귀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적당량 네, 하라 이런 거겠네요. 적당량으로 조금 바뀌실 때 네.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톤도 마찬가지예요. 톤도 중간에 걸리는 네. 게 없어요. 그래서 네, 톤은 거의 최대로 해놓고 쓰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근데 생각할 때 뭐 톤이 엄청 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전혀. 이걸 다 올린 다음에 부스를 다 올린 다음에 톤을 한 12시? 여기서 보면 이 정도에다 딱 대면은 제일 아마 좀 스탠다드한 톤? 다 올리면요? 트레블 부스도 네. 다 올리고 톤도 다 올리면? 그래도 막 심하진 네. 않아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힘있고 네. 두터운 사운드 이게 뭐 그죠?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특징이자 매력. 승재 씨는 이런 사운드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엄청 좋아하시죠. 네. 네. 저는 사실 재즈 베이스라고 이게, 하면은 약간 그 지난 시간에 그 컨템퍼러리 그 느낌이 워낙에 저한테 진하죠, 익숙하고 그게. 좋은 느낌이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재즈 베이스를 네. 네. 쓰려고 했던 의도와는 좀 다른 다른 느낌의 좋은 베이스지.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재즈 베이스 스탠다드 그쵸 그 느낌하고는 아니,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달라요. 컨템포러리 액티브 재즈라는 데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그냥 컨템포러리 액티브 베이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재즈면 조금 헷갈리니까. 네 재즈라고 하면은 오 약간 알던 거랑 다른데? 다릅니다. 네. 네. 자 톤 다 내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톤 다 내리고 자 이거 부스 센터 올리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별로 차이는 잘 모르겠죠. 뒤에 픽업이요. 네. 이렇게 톤 줄이고 들어봤습니다. 톤 가변성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톤을 다 올린다고 해도 뭐 그 하이가 이렇게 깔깔하게 그 패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선명하네요. 네, 힘 있고 선명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슬랩 톤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슬랩 좋을까요? 슬랩 톤이요. 네. 네, 저는 톤은 다 올리지 않고 아까 중간 정도. 중간 정도에서 요 정도 나오네요. 네. 요 정도 조금 충분히 나오네요. 오! 오. 멋있다. 이 슬랩 사운드가 유독 멋있네요. 뭐랄까 액티브의 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멋있음이 있어요. 멋있음이. 이 아까 뭐 핑거링을 할 때도 되게 두터운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그런 데서 오는 그 든든한 매력이 있었는데 슬랩을 딱 때리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멋있는 사운드로 나오네요. 슬랩 톤은 좀 네 굉장히 네. 인상적이죠? 임팩트가 있습니다. 강렬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핑거 슬랩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네 템포감 있는 걸로. 은근한 사운드를 좀 강조할 수 있도록 아주 네. 템포감이 느린 발라드로 한번 가볼게요.
공간 좀 붙여서 한번 들려주시죠. 방금 그런 이게 뭐 오오오오오 뭐. 다 켜. 네. 코러스는 끄고. 이제 뭐 갖고 있는 재료 자체가 많으니까 이렇게 공간기를 얹었을 때 이게 풍부하게 올라오는 그런 배음들이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를 충분히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패시브와 아무래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한조평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승채 씨부터 한조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조평은 슬랩이 끝내줘요. 아, 슬랩이 끝내줘요. 맞습니다. 네. 슬랩 맞지? 네. 네. 저는 재즈라는 선입견을 빼면 아주 좋은 베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재즈 베이스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컨템포러리 액티브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진짜 되게 여러분들이 다른 포인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즈에 현혹되면 안 돼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몇 대 몇? 전 9.5요. 전 9.0입니다. 저는 액티브하고 패시브 둘 다 좋아서 네. 둘이 뭐 점수를 차이를 네. 굳이 저는 나눌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네. 뭐 네. 저는 뭐 지난 시간에 컨템포러리가 뭐 워낙에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건. 네네네. 와, 이 재즈는 뭐야? 이 가격에 이런 느낌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즈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아, 그거 아니구나. 저는 네, 약간 그랬죠. 네,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가격도 약간 올라간 것도 있고 해서 살짝 점수 조정을 해봤습니다. 네, 9.5, 9.0. 그래도 엄청 고득점이네요. 자, 이렇게 컨템포러리 액티브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컨템포러리 액티브 재즈 베이스 험험인데 5현입니다.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날지. 이 69만 9천원인데 다음 시간에 73만 9천원으로 5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5현. 네. 점수가 또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물씬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컨템포러리 액티브 재즈 베이스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